생각보다 심각한 게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으면은 이재명 방탄이고 여당이 맡으면은 대통령 후보 특권 방탄이 됩니다. 방탄 복귀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란이다.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내놓는 거라고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국정에 국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여당 이런 거 역할 하겠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정당입니다. 정치가 뭐 정해놓고 하는 거냐,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지금보다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뭐 그 당 대표는 뭐 안 아끼고 쓰는 무좀약입니까? 왕창 가르고 말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진 시대 여기저기서 또 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북쪽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아버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말이죠. 저희 장르만 여의도 저희의 아버지는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네, 슈퍼챗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0일 목요일 순서 먼저 이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군사 전문가로서 또 쪽으로는 또 아버지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뭐 시조세라고 뭐 시조세. 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쯤 돼요. 네. 아버지 아버지 네. 네. 아버지. 자, 큰 아버지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쉴드 쪽으로는 또 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반갑습니다. 네, 훌륭하시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고맙습니다. 뭐 축하를 좀 이따 드릴까요? 지금 하고 넘어갈까요? 하고 넘어가시죠. 네. 하고 가야죠. 네. 서울시. 네.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러 또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정무부시장으로 7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네. 장르만 여의도를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또 서울시에 가서 장르만 여의도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지 고민하고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데 뭐 아직은 좀 그런 게 저 검증 절차가 좀 남아있죠? 인사검증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네네. 그럼 뭐 얼마 안 남았나요? 네. 그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들이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냥 저 시장님 임기 저기 뭐 심기 보장? 경호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우리 신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정책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시의회 대응도 하고 언론 대응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국정 상황실장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서울시 일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일단 국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장르만 여의도와 같이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시장님도 좀 한번 불러주시고 좋죠 좋죠. 네, 서울시 이 보면 이 읍천리 커피보다 서울라면 같은 거 좀 집어넣고 하면 그림이 잘 붙겠다 싶은데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신다. 영업사원 1호 환영입니다. 서울시 영업사원 1호. 아주 서울시에서 내정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대응에 정통하다. 그럼 이제 그 서울시의 발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분석과 사족을 달잖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했듯이 이 어묵한 국민의힘 패널 시대에 유일하게 출연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분석들이 달리곤 합니다. 저희는 언론을 애완견이라 부르는 정당과 달리 정말 친화적인 언론관을 갖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어쨌든 저도 서울시도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82년생 부시장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다 이런 또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라는 표현이 맞나? 또 생각보다 어려요. 어리셔서 8, 2년생이에요. 아, 왜? 네. 아니, 지금 서울시청 6층에 8, 2년생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보다 어린 분이 별로 많지는 않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젊어져야죠, 이제. 아, 그럼요. 네, 서울시도. 아, 그럼 가서 인적쇄신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걸 보고 있는 다들 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예. 인사고과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 행복하고 네. 즐겁게 지내보겠습니다. 자리 잘 잡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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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출근 잘 하시고요. 예. 일단 뭐 오늘까지는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럼요. 네, 네. 자, 그리고 뭡니까 SW리라는 사람은 자꾸 뭐 정프로 뭐 네가 뭔데 프로냐 뭐 주식 좋아하는데 고발한다고 그러신 아니 내가 뭐 주식 좋아합니다. 네. 뭐 어떡하라고 손해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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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제 좀 벌고 싶습니다. 뭘 자꾸 심리를 걸고 있어. 네, 네. SW리 네. 미수원 씨쯤 됐나 싶은데 네. 네, 하여튼 뭐 문제 있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푸틴이 북한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좀 네. 보면서 예, 우리 또 김종대 전 의원의 또 전문 분야니까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을 했고요.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정상이 이제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북러 정상회담한 게 2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푸짐한 선물들도 좀 줬고 뭐 서로 굉장히 끈끈한 두 정상이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고 네. 하는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협정 당사자 중에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라는 대목인데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지 군사적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걸 한 번도 유사시에 만약에 러시아 군이 도움을 주러 올 수도 있다는 건지 뭔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네네. 굉장히 이제 북러 입장에선 끈끈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건 군사 개입이라고 군사가 개입할 거라는 예. 얘기라고 봐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풍부합니다. 예. 그 이번에 조약의 문안은 이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그때 문안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진 문안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비준할 때는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거의 냉전 시대 수준으로 회복이다. 네네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1961년 네. 조소 우호 조약 예. 거기엔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표현은 없어요. 예. 근데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이런 동맹 조약을 안 맺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아니 원래 비동맹 정책이 강하죠. 사회주의. 예. 그래서 저기 그 보면은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게 이제 네. 해체되고 나서 네. 이제 더 이상의 동맹 정책이란 건 없었어요. 아. 이렇게 집단 안보, 동맹 뭐 이런 거는 옛날 냉전 시대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같은 거. 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동맹국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국가 정책으로 그건 안 하는 거고. 그게 뭐 친한 나라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동맹을 맺는다 이런 게 없군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맺은 동맹 조약으로 해석되는 건 아르메니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네. 이제 발트 3국에 러시아 영토가 있으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걸로 보여지고 전 세계에 네. 없는데 네. 이 북한하고 이번에 맺은 조약이 가장 네. 저는 그 거의 뭐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예. 아니 왜 북한이랑 이렇게 강한 수준의 조약을 맺는 거죠? 무기 이번에 뭐 많이 대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무기는 일부에 불과하고 또 얼마나 와고 하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푸틴의 사고 방식이 나오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탈서방 유라시아주의에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유라시아 공동체, 안보 경제 공동체 이리로 나가겠다는 게 이 조약의 네. 기본 어떤 동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대목이 저한테는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일곱 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그때 모든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 그 외교 정책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그 대륙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말이 실제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네네. 그 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했고.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여기에 유라시아 부분이 쑥 빠졌는데 지금 그 얘기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격세지감, 이게 뭔가 좀 판이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는 이제 섬나라, 해양 이러면서 이제 대륙보다는 이렇게 인도태평양 그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전략 발표를 하고, 과거에 우리 자산이라고 했던 대륙 정책이 네. 지금 그걸 북한하고 푸틴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게 몇 년 만에 바뀐 아주 그 한 번도 네.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라는 거고. 근데 의원님이 방금 그 얘기할 때 이게 군사 개입까지 함의하는 건지 조약 전문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선중앙통신에서 지금 전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 했군요. 아.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4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심각한데. 그 61년도에 맺었던 조소 조약이랑 내용이 거의 유사한 예, 거의 것 같은데요. 그 수준에 예. 버금간다. 예. 그런데 자동 개입이란 용어를 못 썼을 뿐이지. 예, 그 용어는 예. 없습니다. 예, 내용은 예. 그렇게 버금간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은 개입을 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외신들 반응들을 쭉 봤거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게 중국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좀 불편해하죠? 매우 불편하죠. 예. 뭐냐? 이제 좀 당황하고 황당한다는 듯이, 그동안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환영 등에 대한 논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표정들을 감추기 어려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정도면 거의 한미동맹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이런 유사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게 연합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훈련 단계로 나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건 일절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까 이제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륙 중심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대륙이 중심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이건 뭐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왜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긴밀하게 다가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해석이 네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쨌든 뭐 내 그 관리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성 국가처럼 약간 그렇죠. 혈맹 이런 네.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네. 네. 이제 이번에 러시아랑 이렇게 예전에 그 조소 조약처럼 예. 뭐 아주 예. 강한 수준의 뭔가 조약을 맺게 되면 중국이 약간 패싱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 그 점이 바로 네. 한중간에 대화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네. 아. 아니 제가 뭐 중국 전문가를 많이 만나는 편인데 네. 이 북러의 군사기술 교류는 중국은 반대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 표방만 안 했을 뿐이지 네.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네네. 이 점이 한중이 이야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공교롭게 이 푸틴이 평양에 온 날 중국의 외교부의 부부장이 서울에 네. 와 있었다는 것도 예. 이것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예. 그 이 정부의 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환 교수가 네. 그 저 보수 언론에 기고문을 쓴데 굉장히 재밌는 글을 썼어요. 네. 북러가 네. 저렇게 밀착이 되면 네. 우리는 중국하고 빨리 만나서 네. 오히려 이것의 견제 심리가 있는 중국을 활용해서 여기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략을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이런 칼럼이다. 그것도 이제 직전 안보실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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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야, 이런 칼럼이 이 정부에서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어쩐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중국과 왕이 부장을 만나고 또 저 외교안보 전략대화 열리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 아니 요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보면 사실은 너무 잘해요. 아, 일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저 잘한다고 난 봐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 외교관들이 국정에 전면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의 그 가치 외교를 상당히 희석시켜놔 버려요. 그 동맹 편중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최근에 희석돼가는 거를 저는 느끼는데, 이 직업 외교관들의 균형 감각이 요즘 돋보이는데 이건 오히려 자유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거로 기대하는 게 나중에 이제 유사시는 말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는 굉장한 그 뭐 미사일 기술 같은 게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갈까 봐 우린 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우리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진영으로 딱 갈라져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아니다. 이미 네. 현실화됐다. 네. 이 검증되지 않은 두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에 네. 당시 소련이 미그 29 30대를 북한에 제공합니다. 왜요? 원조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게 한반도의 세력 균형의 그 충격이라는 거는 뭐 상상을 초월했어요. 소련에서 그때 미그 29 첫 번째 생산 라인에서 난 걸 자국에서 안 쓰고 북한에 준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네네. 우리도 그러면 뭔가 전투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국방백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을 줬는데 그 미그29가 지금도 북한의 주력기입니다. 30년이 경과됐지만. 미그2가? 네. 그런데 돌아갑니까? 근데? 돌아가는 주력기인데 돌아가는지가 소량 30대는 아껴두고 아껴두고 있는 건데 약간 갓그랜저 다른 너절너절한 뭐 전투기 수익이 이런 거는 막 마모돼도 예. 이거는 보검으로 갖고 있어요. 소장님이군요. 이러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단절이 됐다 그러지만 냉전이 와야 되고 지금까지 북한이 쏜 모든 로켓의 원천 기술은 전부 구소련제입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포병, 심지어 이번에 잠수함도 구소련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품을 구입해서 역설계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이 오늘날 미사일 강국이 된 건데 예. 아니 아무리 군사기술을 뭐 예전 가치는 안 준다 하더라도 예. 러시아 가면 엔지니어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설계도 이렇게 뒤로 쿡 찔러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 북한이 백두산 혁명이라고 사이오 엔진이라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장 신뢰성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서 이 미사일 위협이 폭발한 건데 그게 소련제 RD-250이라는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엔진 기술을 그러면 어디서 빼내왔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구소련의 미사일 공장이 주로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11명의 엔지니어들이 북한에 다녀갔다는 게 BBC 특종이었어요. 그리고 로켓 기술이 발전했는데 과거 우크라이나에 있던 구소련 엔지니어들이 이제 빼돌린 거다. 이 내용입니다. 무기 지원해주고 기술자 보내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 줘도 그 기술의 영향권이라는 건 어디선가 이랬고 그 우크라이나로부터 미사일 엔진 설계도 받아놓고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를 적대시하는 아주 그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온 건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건 좀 예전 한 10년 거지? 됐죠. 10년 전쯤이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가 돕고 있고 반면에 그 당시 10년 전에 우리 방위산업 기술을 도운 건 러시아입니다. 우리 K방산이 왜 이렇게 지금 해외 수출 많이 하느냐. 러시아에서 지상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격 통제 장비, 냉각 장치, 뭔 지휘 통제 장치 이런 거를 우리가 미국이 안 준 기술을 받아들여 K방산이 폭발. 이거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사실이고 나로호, 누리호 누가 발사해 줬습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겨죠.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직접 교류가 늘어날 것 같은 게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경이 있는데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화물 열차만 가는 열차길밖에 없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자동차 선물을 줬나요? 그거 아주 고급 자동차. 훨씬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 이제 젊은 인력이 없. 북한에서 노동력 때로 또 보낼 수도 있다. 중국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중국. 이번 뭐 방금 뭐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 뭐였죠 그게? 아우루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지금 이번에 푸틴이 가서 아우루스라고 하는 그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차 선물로 또 한 대 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한 11억 원 사치품이라서 이거 준 것도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란 듯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 번갈아서 운전해주고 타고 막 했잖아요. 네. 안보리 뭐 이런 규정 같은 거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러시아는 네, 입장이 네, 그런 입장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북한과 그만큼 우리 지금 친분을 좀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정부는 아,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일단 우리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아까 이제 외신 얘기했듯이 네. 미국이 굉장히 좀 격앙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이게 예상은 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 북한이 계속되는 지원을 하고 또 지난번 한 일중이라고 또 정부는 부릅니다만 네. 한중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소용합니다. 네, 아무튼 그 와중에 이 로켓 발사, 위성 발사했지만 네. 실패하는 과정들을 쭉 보건데 북한은 항시 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속에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건 기본이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 주신 이 중국을 뭔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외교적인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좀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네. 푸틴이 와서 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이 김정은에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균형적인 시각 같은 소리 하네.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편들어 준 거에 대한 보답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국제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탄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일단은 그 두드러진 현상 중에는 그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가 유엔 안보리 제재인 추방하도록 돼 있는데 네. 오히려 늘어날 거고 예. 거기가 외화벌이 통로갑니다. 그다음에 이미 이 정상회담 전에 저기 두 나라 사이엔 루브라 결제 시스템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는 예. 저 채택이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위안화하고도 바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제 시스템은 완성이 됐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서방이 통제할 수 없는 통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에서 무역이 낮은 하산에서 뭐 컨테이너 수천 개가 발견이 된 상황이라는 점, 철도 화물은 별개로.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낮은 항을 이용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이 또 되게 아쉬워하는 게 에너지 같은 걸 텐데 러시아가 이런 거 굉장히 또 공급하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상당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제가 중국 전문가를 만나면은. 네. 네. 아니 북한이 팬데믹 때 경제가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갔었는데 예, 예. 지금 다 회복했거든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성장세로 돌아섰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예. 그런데 분명히 보면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역시 러시아란 뒷배가, 러시아 뒷배가 있다. 예, 벌써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러시아는 조금 우리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북한은 계속해서 뭐 동맹 관계에 올라섰다. 이 동맹이라는 단어 아주 명시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러시아는 동맹이란 표현은 안 썼다면서요. 그래서 네. 사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동맹이란 표현 세 번 막 번갈아 써가면서 지금 우리 사이의 관계가 최고조기다, 최전성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푸틴의 톤은 그거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정치적인 선언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조약의 전문까지 공개된 쓸 때 이제 전문가의 분석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건 맞다라는 그래요? 거잖아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동북아 긴장은 더 높아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큰 또 한 축인 중국을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와 좀 더 친밀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게 우리가 뭔가를 뭐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북러 관계를 조금 이렇게 뭐 막아 본다거나 뭐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건 좀 반성할 점이 있는 게 네. 작년에 그 보스트치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블라디보스톡 넘어와요 네. 우주 기지에서 그때 러시아의 차관이 설명하라 한국에 오겠다. 그 저기 우리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해 네. 주겠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걷어찼거든요. 그랬었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발표까지 한 걸 했는데 못 왔어요. 근데 그때가 러시아 제재를 한참 하고 있을 때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범국이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였던가요? 작년 9월이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저기 그 러시아하고 북한의 접근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몇 번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동맹 외교 정책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대륙을 경영하는 이런 감각이 많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기회를 잃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북러가 전에 밀착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7명의 대통령이 있던 시절은 달랐잖아요. 그때는 러시아가 우리 편이었고 얼마든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경제 제재다, 뭐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규탄이다,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저기 북러 정상회담이다 이러는데 한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허비했다는 거는 뼈 아픈 대목이다. 이러면 그 전에라도 중국 찾아가서 할 수 있다든가 러시아를 직접 오라 그랬든지 우리가 간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소극적 반응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저기 우려한다. 그러면서 선을 넘지 마라. 아 그거 여기서 떠들면 뭐 합니까? 그 얘기 하나만 하지 가서 얘기를 해야지. 네. 근데 여러 나라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관계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러시아랑 대화하고 밀착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것들을. 네. 이게 외교 정책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항목 자체가 빠지면서 저기 그 예를 들면은 뭐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걸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 1월입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이면 아주국 아닙니까 외교부. 근데 발표를 북미국에서 해요. 무슨 뜻이냐. 동맹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지 인도와 태평양 아주국은 관여조차 못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외교의 노선의 급격한 전환기에는 항상 이렇게 어떤 다른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하면서 본래 그 주무부서들은 소외된단 말이에요. 이 대륙 부분이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동맹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실용 외교 또 주변의 전방위적인 지정학이라는 거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그건 불변이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정부의 균형 외교를 굴욕 외교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중 굴욕 외교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2년간 그거를 굉장히 극렬하게 비난을 했고 중국은 꼬라박는 나라 곧 망할 나라 뭐 이라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이제 곧 뭐 중국이 무릎을 꿇을 거고 매일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정학은 이념이 아니다. 이건 지정학은 그 자체로 불변이라는 건 지정학. 이번 정부의 뭐 대중 정책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초창기의 외교 노선들 근데 계속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작년도 9월 달 생각하니까 문득 홍범도 흉상정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튼 이런 방식의 이슈들을 가지고 끌고 갔던 적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상황이 또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김성환 실장 얘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외교안보 정책을 같이 설계했던 그 그룹들이 있었고 좀 핵심이었거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금 안 좋은 일 때문에 저쪽 이 국방부 문제가 얽혀있지만 원래 외교안보 쪽의 전문가여서 굉장히 균형 잡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이 외교 전략들이 조금씩 조정돼서 왔으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뭐 굉장히 대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바이든을 너무 많이 믿었고 근데 바이든도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미 대선 결과가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까지 치닫게 돼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현재 상황들 지난번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깨지죠. 균형감 있는 인사들의 초창기 조언들을 조금 더 많이 들으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 정부의 큰 외교 방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 혹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완전히 신미로 가고 확실하게 뭐 한미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도 함께
참여하는 요쪽, 그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는 조금 거리를 더 두고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거기가 그냥 결정판이었죠. 예. 예, 그때 가서 나왔던 성과. 현재 윤석열 예. 정부의 외교 방향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면 거기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 중국 문제는 그 뒤에 조금씩 변화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과거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있어서는 도저히 대한민국 설 공간이 없다가 거의 주된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 뭐 반도체 전쟁이니 경제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경제 안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주력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면을 보게 되면 또 가장 큰 변수가 결국은 이 미국의 대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전략 노선들이 쭉 유효하게 갈 것이냐 그거는 조금 조정의 아. 측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 푸틴이 말이야 그 느리게 행동하잖아 항상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제가 그 대통령 할 때는 그 푸틴이 1시간 4분만 이렇게 늦도록 이렇게 일부러 늦게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나 땐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 메드베데프인지 뭔지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나 땐 총리였다고. 나 땐 40분씩 지각했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북한은 얼마나 늦었습니까? 2시간 45분 늦었어요. 네, 네, 원래 1박 2일 일정인데. 그렇죠. 뭐 거의 당일치기가 된 거죠. 우리 저 때는 뭐 2시간 뭐 111분 이렇게 지각하고 그랬는데요. 그 뭐 김정은 위원장님 그 거기 있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죠. 지금 뭐 맨날 대화만 하라 그러네. 예예 예. 내랑 예. 대화할래요? 예. 특별한 메시지 없으시면 네. 이제 들어가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들어가십니까? 예. 자 이제 좀 국회 상황으로 가면서 분위기를 네.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1년 뒤에 법사위 운영이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 공방이 3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뭐 반쪽 국회, 반쪽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 몽골이요. 몽골 기후 형식으로 직진 속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의총도 하고 모두 하고 뭐 특위도 만들고 했지만 사실 딱히 답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내일 있을 법사위도 그렇고 앞으로 뭐 대통령실 관계자 나올 운영에도 그렇고 무작정 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여태까지는 사실 운영위원장만 달라고 했다가 조금 달라진 새로운 제안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네. 이 제안이 어떤 건지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지까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지금 네. 처음 개원 22대 1년은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해라. 네. 지금 달라고 안 할게. 네. 근데 1년 뒤에는 네. 우리 줘라.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니네 하는 거 봐서. 아니 그 협상의 결정은 네. 1년 뒤에 니네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걸 본 뒤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아니 엊그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하더니 지금 뭐 이게 왜 협잡질이야? 라고. 아 협잡이라는 얘기 나왔습니까? 예,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협상을 내놓았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느냐? 예. 이런 이제 워딩까지 나온 건데. 예. 근데 이 정도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많이 양보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좀 뭐 들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예. 그러니까 받지 못할 걸 아니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걸 내놓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때 원구성하면서 쟁점 상임위가 네. 붙었는데 그 행안이 과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만은 네. 그 핵심적으로 붙으니까 그러면은
1년씩 논해서 하자. 첫 번째 행안위는 우리가 1년 여기 먼저 하고 너네가 여기 한다면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법사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전반기는 여기가 하고 후반기를 또 넘겨주고 네. 이런 융통성 있는 협상이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석 숫자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협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강성 지지층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강성 이번 선거 끝나고 우원식 의장이 됐을 때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그 추미애 의장 떨어뜨리고 나서 막 그냥 속도감 있게 가니까 남자 추미애다 이렇게 박수 치니 결국은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관행들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한테 나쁜 제안 아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면 이제 한 네. 1, 2년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어서 이번엔 강하게 그냥 드라이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그 이제 민주당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네. 정 반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또 같은 방식의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치 국면 속에서 결국 만들어내는 성과물이 협치라는 건데 지금은 협치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게 네. 그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으면은 이재명 네. 방탄이고 반면에 여당이 맡으면은 대통령 부부 특권 방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복끼리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예. 방산비리에 방탄복 불량 납품에 수사받던데. 방탄복끼리 싸움인데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더 나가서 여당에서는 나중에 이게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을 넘어가지고 탄핵안까지 발의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설명해야 될 사람이 법사위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생존 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무슨 법, 무슨 국회에서 뭐 저기 국회 운영을 위한 어떤 그 절충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양당의 생존 투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고 더 나가서는 나는 뭐 저기 이 나라가 이제 행정 독재 대 입법 독재 예. 충돌하는 양상, 네. 이런 양상으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기능 부전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란이다. 기능 원래 분립이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분란을 겪으니까 이게 뭐 기능 부전이지 뭐 이게 기능 부전 맞죠? 부전이요. 부전하면 또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뭐랄까 이게 저 어떤 극단의 정치에서 빚어지는 행정권과 입법권의 이제 본격적인 충돌 양상이 개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법사위가 나가보기엔 핵심이라고 봐요. 운영위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힘의 논리로 지금 당분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특검이 계속 국회 상반기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1년 뒤에도 내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아니 1년 뒤엔 더 중요하다고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뭐냐 내가 보기에 저기 여야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내놓는 거라고 이게 동반 상승 중이에요. 동반 상승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모두. 그러니까 이게 뭐 날만 세면 누구 기소했다. 날만 세면 누구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했다. 아 이게 일상이 된 나라에서 이 법사위라는 전략 자산을 어떻게 놓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아니 저도 있어요 해법이.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렇게 대통령 방탄 조직으로서 방탄복이 되지 말고 국정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무언가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이 저기 협상이 되는 첫 번째 나는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건 누구로부터의 자율성이에요? 아니 뭐 저기 뭐냐 툭하면 관저에 불려가가지고 우리 똘똘 뭉칩시다. 이번에 또 전직 대표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그 지도부까지 초청해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약간 이거 군비교육 때처럼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 뭐 PX에 데리고 가서 병장이 초코파이 사주지 바나나 우유 사주지
아 이래 놓으니까 그동안 후달리던 그 소대원들이 감동해가지고 다 몰려가잖아. 아. 오늘은 일병집합, 내일은 상병집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매일 그걸 관저 정치를 했나 말이야.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기 그 호위대가 돼가니까 네. 저런 당한테는 법사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올라왔다 우리 김 의원님 무슨 올라왔어? 뭐 저기 뭐냐 그 이런거나 어떤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네. 방탄 네. 조직이 아니라 국정에 네. 국론을 결집하는 예. 플랫폼으로서 여당 이런 거 역할 하겠다. 네. 참고로 아, 좀 이렇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정당입니다. 아, 저, 잠깐 그 약간 부르던데? 돌아와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이제 기능 부전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 입장에서 받들어 법안 만들고 특검 발의하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결국 이게 모든 게 다 부전이 돼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그래, 네. 무슨 발의되지도 않은 법을 벌써부터 거부권을 예,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예.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은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 되면 보궐서 해야 된다고 치르지도 않은 대선의 이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실행 이전에 거부를 먼저 하는 정치 결과는커녕 시작도 안 한 것을 미리 그 판단하고 예. 단죄해 놓고 시작하는 정치.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법안 입법하기 전에 거부부터 얘기하면 입법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기 아이고. 처벌을 먼저 하고 범죄를 나중에 저지른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초현실적인 상황은 네.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네. 이 법사위는 네.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차지하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게 오래예요. 아, 국민들 네. 보시기에 1년씩 해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야당식 특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게 야당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 해봐라 일단 할 때로 공격 민주당 공격 타임 네. 다 하고 끝나고 나면 1년 뒤쯤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하나 둘씩 현실화가 될 겁니다. 왜냐면 법적인 선고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럼 이제 공격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할게. 우리 시간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갖고 1년씩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누구 마음대로 이거죠 지금 누구 마음대로 아니 저도 그러는 게 나는 사실은 네. 저렇게 민주당이 힘으로 물어붙이는 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우리 민주주의가 고장날까 봐 하는 얘기고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법이든 관행이든 네. 저도 이런 방식은 반대고 저렇게 제안하면 일단은 한번 협상을 예. 해보는 걸 예. 권하고 싶지 예. 밀어붙이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양당의 생존 투쟁이라는 이게 네.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도 네. 아니, 민주당에서 사실 조건을 걸어서 역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니네가 들어주면 우리 협상할 여지가 있어. 어떤 조건이에요?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동안 못하게 해줘. 뭐 예. 네. 여기도 비현실적이네. 첫 번째 요구사항 1였고요. 두 번째 네. 여야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네.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리 즉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뭐 서로 뜻이 다르다고 뭐 안 들어오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다수결대로 민주주의대로 가자. 네. 그리고 세 번째 행정부가 부당한 뭐 여러 가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뭐 거부권 행사 비롯해서 그런 네네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 경우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의하라. 아 우리와 함께 항의하자. 예, 예, 이 세 가지를 요구 예,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삼권분립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왜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일단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두 번째 다수결 당연히 아무리 협상을 해도 진행이 안 되면 다수결을 해야죠. 뭐. 과반을 속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고 시간을 충분하게 숙고해서 다 거치고 오면 그때 의결을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어요. 특검 등.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절차까지 다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 국민의힘도 얘기하기가 좀 뻘쭘하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갈 테니까 야 논의 안 되면 우리가 다수결로 갈게 여기 동의해 이렇게 가면 누가 동의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전략적으로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게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렵고 한 발만 빠져주면은 그래도 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합의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을 지금 내밀고 있다. 네, 대신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너무나 원하는. 네, 이런 네. 국회 상황을 보고 또 대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어. 걸핏하면 법원 간다, 법원 간다. 이거는 이제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 봅니다. 아이 참. 참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을 해야죠. 아. 요즘 같은 때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같은 분도 없어요. 2008년 18대 국회 때는 광우병 파동이 이제 덕심했는데도 아이 참 참 뛰어들지 말고 그의 8월 하순에 개원이 협상이 돼서 겨우 국회 문을 열으시오. 그래서 이제 대화 타협으로 해라. 예, 그래 예. 뭐 까먹음 예. 인자 하세요. 뼈들지 뭐 이정이 보는 것 같아. 아, 예? 참. 유승민이 보는 것 같아. 예. 근데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그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이럴 거면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자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기 네? 때문에 뭐 국민의 입장에서 뭐 받기는 좀 힘들고 그럼 결국은 또 길어지겠네요. 지금 네. 뭐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아, 답정로식으로 네. 민주당이 나서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요즘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민생 문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한 정치적 쟁점에만 드라이브를 걸면 네. 국민적 동의 얻기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그리고 대통령이 참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예. 그 원내대표단하고 뭐 만찬하면서 예.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으니 너무 나이브하게 있지 말고 열심히 좀 투쟁을 해라 예. 싸워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데 요건 이제 그 참석한 사람의 전원으로, 뭐 전원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원내대표단 말고 예. 전임 윤재욱 원내대표와 이제 그 원내대표단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공개로 그제 만찬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22대 국회 개원 초기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이 불러다가 아, 나의 거부권 권한을 잘 활용해라. 결국은 그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재차 하신 거죠. 네. 나 내 뜻대로 가겠다.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으니 너무. 네. 민주당이 강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도 지금 이미 강성으로 나올 걸 예상하고 맞받아치겠다는 공언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한쪽은 나오지도 않은 법률안을 거부권 행사하겠다. 네네. 한쪽은 나오지도 않은 거부권을 예상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겠다. 예. 난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이런 정치를 본 적이 있던가 기억이 좀 어사무사한데. 네네. 그러니까 저게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울려 퍼지는 소리예요. 한쪽은 저기 뭐냐, 법사위 운영이 가져가는 노래. 서로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서로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고요? 네. 좀 뭐 이상해요. 이상해. 아, 별로였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런 아니, 그림자 아니고 맞다이로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그림자입니까? 상대방이 강성으로 나올 것 같기 예. 때문에 나는 강성으로 예. 나가겠다. 예. 이 문법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네. 아. 예. 근데 지난번에 영수회담 만나 그런 그림자 맞네. 한번 만났는데 만나니까 각자 지지층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되게 싫어했고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그래도 여기에 대한 코어 지지층이 싫어하고 참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아,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하면 되는데 총리 어떻게 할래 너의 경쟁자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거는 지지층이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전원 정신 자 그리고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의 이제 당대표 네. 아, 요게 이제 관심인데 일단 우리 김병민 최고는 네. 이제는 뭐 당 얘기는 네.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셨겠군요. 그냥 흥미롭게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정보도 맡고 계시니까 정치적 중립에 지켜가면서. 아 근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하던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뭐 전당대회 출마하냐 안 하냐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가혹한 얘기죠. 1년 전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예. 아이씨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던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도 최고위원인데 아. 작년도 3월 달에 돼서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당이 지도부가 해산되지 않나 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 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아. 네. 근데 또 쉬셔야지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손잡으시면 아,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또 나가는 건 너무 힘든 네. 일이어서 근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갑자기 오늘 원희룡 장관이 예, 예, 예. 출마하겠다라고 네, 해서 네, 네, 네. 전당대회에 불을 지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 3자 구도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흥미진진해야 네.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막 끌어내고 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아. 마지막 순간에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사실 강력한 가장 강력한 이제 후보라는 거에 뭐 네. 이견이 없는 거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지금 이제 원희룡 네.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은 어쨌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상대편 즉 친윤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맞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은 나이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손사래를 쳤거든요. 예. 그렇죠. 네. 친윤의 도움이 있으면 고맙지만 나를 절대 친윤으로 불러주지 말아줘라는 예. 게 아마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원희룡 장관은 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는데 내가 뭘 거부하겠냐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그럼 3자 구도면 무조건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결선 갈 수 있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50%를 네, 맞아요. 못하면 네. 결선 투표의 1대1 구도가 되면 여기서 역전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심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도 결선 투표 없이 그냥 한 번에 됐거든요. 네. 생각보다 결선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는 용산의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 정해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론적 지지율은 꽤 압도적이죠. 반대되는 진영에서 봤을 때는 야, 정치가 뭐 정해놓고 하는 거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컨셉으로 관심은 움직이는 거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여론조사와 당투표의 맹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여론조사는 전국에 대한 인구 분포를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럼 서울 1000만 경기가 1500만 인구가 되니까 서울 경기의 여론조사 비중이 확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 TK, PK 같은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당원 80%가 당원표인데 당원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당원들의 절대 분포가 여기 있어요. 서울은 저희 당협 같은 경우가 한 2000명 정도가 돈 내는 당원들 표심이에요. 광진 각 네. 같은 경우 서울 더 대다수가 2000명 수준입니다.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예를 들어 경북의 상주 이런 데 가면은 한 그 작은 마을에 한 만 명 정도가 책임당원이 경주 이런 데 진짜요? 만 명 그 지나가서 그렇죠. 택시 타면 아 저도 당원입니다. 예. 돌아다니는 다 당원이에요. 아, 시범빵 사는데 아 저 당원입니다. 그래서 아, 거기 당원빵 팔면 되겠네 거기. 이 압도적인 표심이 네. 80%나 되니까 여론조사는 네. 또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게 반대 측에서의 마지막 결정적 한방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긴 아무래도 조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네. 그 간과하고 있는 건 그 당원들이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럼 비토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도 궁금. 최고위원 조직 투표가 가능한 상황. 최고위원도 뭐 제가 얘기 듣기로 무슨 뭐 교총회장 출신의 국회의원 예, 뭐 등등등 나오는데 예, 감히 말씀드리건데 인지도가 없으면 일단 컷오프예요. 예. 네, 저번에도 막 10몇 명이 나왔는데 네. 뭘 홍보할 시간도 안 주고 여론조사 돌리거든요. 예. 그럼 이름을 들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유튜브 자주 나오시면 되는데. 장르만. 예.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뭐 한번 인터뷰 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제 캠프 사무실을 얻었는데 예. 이 장소도 좀 주목해볼만 할 것 같아요. 어디요? 국회 바로 건너편에. 예. 예. 그 원래 당사랑도 가깝죠. 대산빌딩. 대산빌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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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빌딩.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면 의원회관에서도 누가 있었느냐 가지고 명당이라고 하고 여기서 대통령 배출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 보잖아요. 이 대산빌딩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가 있던 바로 그 예, 빌딩입니다. 명당이네요. 예. 그 빌딩에서 이렇게 보면 국회 예. 이렇게 딱 보이나? 바로 아 약간 바로 대로변은 아니고 조금 안쪽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바로 보이진 않는데 예. 그래도 매우 가깝습니다. 어디나 명당이에요 다. 그 대산 빌딩 앞에서 예. 예.
내가 점심 때 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요 다 나와보셔 하고 소리를 벅 질렀다 이거야. 마이크 달고 한 3천 명 튀어나올 거야. 맞습니다. 아, 거기에 그렇게 많아요? 예. 아, 그 웬만, 인근에 정치 한 3-4천 명만 튀어나올 거야. 우리 이제 할리스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그러면 누구야 국회의원 시켜준다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든 채로 나와. 가지고 대역사무소도 아니고 대체로 보면은 네. 거기서 약 한 내가 10분 안에 네. 3 내지 5천 명은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드글드글해요? 거기 사람 많아요. 밥 먹으러 가면 막 쫓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왜 쫓아와요? 반갑다고? 막 욕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고. 아, 네. 어쨌든 그 근처에는 정치 고관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두 분이 가시면 두 분은 연예인이에요. 다 알아본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런데 네. 하도 많이 보니까 아는 체를 안 해. 아 그래요. 어디 저기 저 강북이나 어디 좀 변두리로 가면 네. 김정대다. 아 종대 타임 뭐 이런. 근데 여의도 가면은 지나가시네 뭐 이런. 왜냐하면 거기서 예사로 보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이제 한 뭐 이제 공천권이나 좀 믿고 멋있고 요즘 우리 당에 사람이 없어. 국회의원 할 사람 좀 데리고 와. 내 이러면 그 소리 듣고 밥 먹고 나가면 그럼 3천 명. 아, 한동훈 위원장 거기 가면 인기 엄청 많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걸어가지 못할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빌딩에 이제 사무실 구했고 네. 그 빌딩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하는가가 중요할 텐데. 네,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러닝메이트가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고 그다음에 교총 회장 출신인 이제 이번에 초선이 된 정성국 의원 등등이 있는데 뭐 김병민 측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영을 굳이 조언해 드리자면 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바꿀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대한이면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당대표를 찍으면서 최고위원을 세트로 찍으니까 그래 안정적인 당권 운영이 그렇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위원 한 명, 청년 최고위원 한 명 같이 가 이게 우리 팀이야. 번호 조합을 주잖아요. 1, 3, 4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대한 분위기에서 생각보다 박빙이겠는데? 라고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K, PK 민심이 되게 TK 민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번 선거 보니까 전 제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김재원 의원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수도권이나 충청도나 제가 김재원 의원보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TK에서 유일한 후보다 김재원 의원이 인기가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쓸어가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 그럼 그런 사람이랑 전략적으로 누군가가 나와줘서 제휴를 만약 엮어가면 장동영 의원이 충청권이지만 당내 완전 주류는 아니거든요. 친한계라고 하는 약간의 좀 당내 개파로 치면 협소한 상황입니다. 네네. 인기는 많지만. 그리고 아까 정성국 의원님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TK의 핵심적인 인물과 딱 손잡고 나와갖고선 판을 흔들면 갑자기 본선판에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했던 한동훈 대표의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대한 기류에서 박빙 경쟁으로 가게 된다면 최고위원 선거의 런닝메이트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친한계보다는 더 외연 확장 쪽으로 가는 게 정치의 그냥 기본이죠. 어대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대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당연히 될 게 안 된 거 같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되더라도 그냥 한 70-80%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막 55%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러면 한동훈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대하는 이건 오히려 어찌 보면 한동훈 저 반대편에서 선거 운동하는 분들이 일부러 더 많이 좀 장만 여의도에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어대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뭐 러닝메이트는요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입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자시죠? 민주당에 시켰나요? 민주당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러닝메이트는 바로 동료 시민 여러분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대한이라고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 여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 완전히 각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당이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출마 선언 앞두고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여전히 매우 부담스럽죠.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좀 입장이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그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를 예. 했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난 다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되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 정도로 설정하면 일단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해병대원 특검 문제는 예. 이거는 이제 국민적 그 특히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민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장병의 이슈인데 네.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뭔가 지휘관 편을 드는 것 같은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그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뭐 이 정도 측면에서 그 좀 전향적인 메시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은 그 세 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출마한다 이거죠? 나경원, 네.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거의 확정된 윤상현 조금 고민 중인 것 같고 네. 예. 윤상현 의원이 제일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싸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 초반부터 당대표 나온다고 했었었고 진짜 아니 그리고 특검법도 발의했잖아요 예. 네. 김정숙 여사 최고위원으로 칠 가능성 그런 것도 보면 윤상현 의원이 네? 출마를 21일 인천에서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구에서 예. 21일에 나오신다 네. 21일이면 내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조직은 윤상현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조직의 윤상 인천만 조직 아니에요? 전국 조직이 있어요 전국 조직이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그 엄청난 전국 조직으로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때 컷오프까지 갔고. 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뭐야? 아 근데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요즘은 아 부시장님. 아 이거 맥이 이거 좋아. 아 요즘은 조직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대표적으로 우상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때도 예. 조직하면 우상호 예. 의원 쪽이 예.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는 조직의 시대가 아니죠. 아 근데 잠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유영하 의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거기를 최고위원으로 러닝메이트 삼는다. 야 신박한데요? 신박? 너무 신박해.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유영하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실패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뒤집어서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고 한다.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을 쓸 때를 하늘은 사람을 쓸 때를 가려 쓴다고 하니까 지금 때가 아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단련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뭔가 확실히... 이렇게 한수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 저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대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말투가 그렇잖아요. 본인이 뭔데 저렇게 가르치는 그렇거나 말투가. 혹은 이제 나는 그래도 의원이야 현역 의원이고 난 아직 무선이잖아 이런 거 아닌가 이 말을 확실히 한동훈 국회의원 되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을 주는 원로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라든지 아끼는 마음에서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방 매기는 차원에서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 생각해보면 그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보다 아껴 써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다 불러갖고서는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안 아끼고 썼다. 그 안 아끼고 다 쓴 거니까 네. 이거를 뭐 때를 기다려라 마라 이런 조언보다 일단은 판에 올라타면 그 다음에 평가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로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그 당 대표는 뭐 안 아끼고 쓰는 무좀약입니까? 왕창 가르고 말게. 무좀약이라니요. 아니 그거 내가 연고 아껴 쓰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그 저 무좀약 아끼지 마. 팍팍 발라 그냥. 팍팍 발라. 무슨 뭐 연고입니까? 무슨 아끼질 않게. 아껴 쓸 게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어쨌든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인가 하면 TK 민심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특히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좌지우지한다라는 건 그래도 옛날 얘기여서 지난번에 유영하 의원이 보궐선거 나올 때였던가요? 그때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결국 경선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중,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지만 이게 무슨 그 지도자로서의 메시지가 울림 있게 전달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대구 TK 민심이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뭐 이런 분들 네. 아, 대략 한 네 분 정도가 아마 열심히 뛸 것 같고 김재섭 불출마한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맞다. 그 얘기 짧게 드릴까요? 네. 네. 김재섭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 그래도 네. 한마디 코멘트. 우리 당이 중요한 청문회.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배경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다 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나온다라고 할 때 친윤이 민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동훈에 대항할 수 있는 친윤이 미는 친윤픽으로 김재섭을 출마하는 걸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땅땅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 전당대 출마하지 않는다.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동력도 중요하기에 네. 당에서 동력을 모으는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윤계 지원받아서 출마 검토 중이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내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세게 세게. 마지막 말이 멋있어. 예. 아, 멋있어요. 멋있어. 확실히 운동한 사람이 좀 달라요. 아, 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 약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아, 칭찬해줄 줄 알고 저는 떨어지고 그래도 김재섭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형 밥 한번 살게 와서 네. 그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만났을 때 어. 제가 했던 조언이 막 사람들이 이제 강북의 젊은 청년들이 막 밀잖아요. 네. 바람도 집어넣고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되자마자 처음에 김재섭이 갖고 있는 정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6월 달 개원하고 뭐 국민의힘이 못 들어갑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새로운 정치 바람, 이 사람이 하는 정치가 뭔지 보여줘야 되는데 전당대회 간에만에 하면은 소모가 되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구도가 누가 뭐래도 한동훈 위원장인데 네. 나머지에 대한 구도. 그럼 여기에 친윤의 표는 필요하지만 친윤은 아니다. 이거 어정쩡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희룡 장관처럼 나 그냥 맞박이 친윤이다. 맞박이 이렇게 맞박이 뭡니까 이마라는 단어가 있고 그, 저, 예, 부시장님 채통을 잘했네. 예, 정무부 시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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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로하는 자리에서 점심 식사하는데 네. 앞으로 이런 정치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속으로 김재섭. 당선인은 아이고 뭐 당선이나 대구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나. 아, 제가 그 말할 자격이 있는 게 누구한테 조언을 하나. 선거 내내 재섭이가 전화가 엄청 왔어요. 형 어떻게 괜찮아요? 그래서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 정작 본인은 네. 네, 웃으면서 옵니다. 네. 네. 그러나 또 정무부 시장 네. 되니까 네. 많이 도와줄게 재섭아. 뭘 어떻게 도와줄까? 서울에서 많이 또. 네, 국민의힘 네. 당 대표는 요 정도 얘기하고요. 네. 끝으로 네. 어떻게 요거 의협 얘기 네. 짧게만 갈까요? 갈까요? 네,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의협 현재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좀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집단 휴진 주도한 대한 이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이거 파업 동참 안 하면 휴진 안 하면 또 불이익 받을 거라면서 강압적으로 휴진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공정위가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하나 나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진율 50% 넘은 지역에서는 이제 행정 처분도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네. 무기한 휴진 우리랑 상의했어? 그런 적 없잖아. 왜 이명택 회장은 마음대로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의협이 단일도어도 많이 무너지고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예. 이건 뭐 정부가 이건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많은 거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걱정하는 게 또 그 제약사 리베이트 거로 대량의 의사를 이제 네. 조사하는 또 다른 공안의 흐름도 있어요. 그럼 뭐 단속, 조사, 수사 예. 이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의사협회가 약간 감정적 투쟁을 하는 것도 이거 우리 다 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발심이랄까?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좀 감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 전 그걸 묻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니 의대 정원 증원은 각이야 가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그 효과 언제 봅니까 도대체? 5년 후, 10년 후인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양쪽 모두 까는 게 아니라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어떤 거 좀 파고까지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서 심히 걱정이 된다. 너무 좀 폭력적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왜 그 제약회사 한번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전 다 있었던 게 왜 지금 나옵니까? 언제적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모르지 않잖아요. 아. 빨리 이걸 좀 근절을 시키든가 아니면 뭐 그때그때 잡아내든가 이러면 되는데 쭉 보다가 이제 할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필요에 의해서.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정부와 의협이라 그러지만은 누가 뭐래도 당사자나 환자입니다. 지금 저기 자꾸 어떤 이런 거 협상을 얘기할 때 왜 환자 빼놓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의료의 주주이자 고객이자 당사자는 환자라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별로 언론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어떤 목소리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죽겠습니다 이런 절규만 자꾸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언론개혁? 그거 아니라도 아, 아닙니까? 점점 또 아픈 데가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병원 관리 많고. 뭐, 위에 구멍이 뚫렸는지. 아이고. 천공이십니까? 천공 증상이 나. 거기서 천공이 왜 나와? 아니, 위에 구멍은 천공이죠. 그러니까 천공이 문제네요. 천공 증상이. 아이고. 천공은 문제입니다. 천공은 빨리 구멍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서.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김병민 전 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뉴스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서울시 가시면 또 서울시민 위해서 좋은 행정 좀 많이 펼치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서울시 좋은 뉴스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갔다가 너무 일찍 돌아오지 마시고 좀 물러 계세요. 오래오래 있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